자, 이 2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당연히 그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딱 보니까 지금 해석하기 전에 보아하니 하들이라는 빈도 부사가 있어요. 우리 빈도 부사하면은 머릿속을 떠오르는 그러한 내용은 조동사나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보면 디스파이트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놀드는 빈칸했다. Until after his graduation. 그러니까 그의 졸업 이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칸이 read only poetry hardly.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된 거냐? 졸업 이후까지 뭐로 시를 거의 안 읽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시를 거의 안 읽었다거든요. 일단은 하들리 자체가 이 개념이 0%에 가깝나요? 100%에 가깝나요? 0%에 가깝기 때문에 하들리랑 그 not이랑은 같이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는 일단 버리고 D도 버려집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왜? seldom 뭐 rarely 마찬가지. 예, 그래서 빈도부사에서 그 빈도가 낮은 거는 일단 not과 같이 사용은 안 된다.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A랑 B인데 보니까 아놀드는 읽었다. Any poetry hardly read hardly any poetry.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얘는 조동사나 일반 동사 조동사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인데 얘가 동사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 둘다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문법상이 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하들리가 하들리 애니랑 붙어갖고 하나의 어떤 미닝이 돼서 명사 앞에 붙어요. 얘는. 그래서 읽는다. 하들리 애니 포이트리.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되는 패턴은 비번밖에 없겠네요. 됐죠? 네.